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투 명경기. 요즘 쿠튜브가 예전에 비해서 흥하다 보니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크랭크 형, 울트라가 진짜 약한 거야? 아니면 형이 언론 장악으로 울레기 만드는 거야? 확실히 울트라가 가시지옥보다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은근히 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울트라 나오면 많이 좋아하시는 게 조회수로 다 티가 나요. 이번에도 나온 저태전 명품 울트라 한번 보시죠. 빠사! 크랭크TV 1벤시 이후에 밤까마귀를 찍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보고 있어도 2벤시 찍어도 돼요. 찍어서 한 번에 네 뭉쳐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오오오오 건물 지어주죠. 지금 은폐. 아 좋은 그 원래 안진마가 나는 보고 하면 절대 안 져. 그러니까 안 진다는 마인드인데 좋은 말을 안 보면 질 것 같단 마인드. 어 맞아 그래서 이게 뭐 안 보면 질 것 같단 마인드. 어 일리 있다. 안진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쵸 티어마다 또 활용도도 다르고, 저 생각되는 게 티어마다 옛날에 유료였잖아요. 게임을 좀 다르 돈을 좀 다르게 받았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제 저 티어일수록 다 못 써보잖아. 난 아쉬운 게 그때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무료 플레이로 내고 캠페인이나 이렇게 스킨 플레이로 이렇게 좀 돈을 벌었었으면 수익을 더 빨리 네, 더 빨리 그랬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나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은 모든 게임이 일단 무료고 이제 스킨 팔이로 돈 벌잖아 훨씬 더. 나도 몰랐어. 일단 사람들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유튜브도 일단 보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제 보게끔 만들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어그로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빨리 깨달았었으면. 앵무새세요? 앵무새다. 일단 참 중요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1, 2럽을 좀 빨리 넣어줬고, 아, 벤씨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사실 중앙에서부터 은폐를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시죠. 네, 근데, 오, 조성주. 이러면 끝났죠, 벤씨. 이제 못 써요, 벤씨. 그래서, 오, 여기 똥. 오, 네, 이거 어떡하죠? 박진혁! 성장했어요? 네,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다. 저거 대군주 잡은 다음에 얘네들 바닥까지 닦아야 돼. 지금 그냥 빼면 안 돼. 얘 지금 총 다 벗겨내고 걸레 가지고 바닥 빨리 닦아야 돼요. 취향 미싱 아시나요? 알죠 그럼요. 침대 생활했는데 취향 미싱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 딱 침대 다 빼가지고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한번 합니다. 어? 아 대회장님 사열 분기에 한 번씩? 우리는 선임이 지랄하면은 한 달 내도록 취향미싱 했어요. 에이 저희는 뭐 그런 후진 문화에서는 군생활 안 해가지고. 선진 어 서로 좀 더럽다. 얘들아 청소하자 이번 주말에. 알겠습니다. 싹싹싹 선임들이 다 해. 싹싹싹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벤씨 뉴탈 딱 뒤늦게 늦춰주고 좋아요. 벤시 활용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조성주가 1, 2럽이 빨라서 조성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뭐 피해 못 줬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오 살렸어요. 와. 조성주 좋아요. 그래서 추가 일단 무탈이 지금 여기서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탱크 타임이 잡기 좀 애매하죠. 오 하나 잡히면 저거 리페어 빨리. 오. 좋아요. 오 일꾼들이 탱크 리페어하러 가는 척하면서 벤시를 고쳐주네요. 조성주?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성장 아니에요? 아, 예, 딱 보니까 몸이 불균형이 심하네. 오른쪽 어깨가 많이 올라갔네. 그니까 저거 자세도 솔직히 중요하거든. 오른쪽이 마우스하는 어깨거든. 마우스? 와 콩콩 또는 어결 김장하고 오느라 지금 방송 켰네요. 올해는 대추가 절반도 안 돼서 살았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보내드릴게요. 이거 지금 네. 9시 쪽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득을 네. 거두는 테란의 전형적인 그 뻔한 나쁜 마인드. 진혁 지금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제는 안 되죠. 되나요? 안 되죠. 오 탱크 오. 어, 그래도 맨독수이 생각보다 많이 잡히진 않았고 박진혁 근데 인구수 좀 앞서거든요. 이거 저그리고 돌려가지고 아오 어 조성주 성장 못했어요. 이거
방금 전차 움직임은 좀 많이 아쉽죠. 3전차랑 2전차는 차이 큽니다. 이제 빵 할 때 맨쪽 차 한 번 터지는 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빵! 오. 막 다시 재건하고요. 네. 재건해주고 점막도 필 때 두 개씩이 아니라 네 개씩 여왕 다 데려와서 펴줘야 돼요. 제거 한 만큼 펴줘야 됩니다. 제거 한 만큼. 당한 만큼. 당한 만큼. 박진혁. 아, 뮤탈 움직임 조금 아쉽고요. 이러면서 9시 쪽으로 점막 좀 펴주고 있는데 9시 쪽으로 점막 늦게 피면 조성주 2업 타이밍 때 9시 점막이 없어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점막 많이 펴줘야 됩니다. 벤씨가 근데 은폐를 좀 빨리 하고 와서 도착하니까 은폐가 풀리게 생겼네요. 아까는 중앙부터 하라며요. 쉽게 힘들어 했더니 중앙부터 얘 본진부터 하고 왔어. 아, 본진부터 했다고요? 보세요. 이러면서 근데 좋은 건 무탈을 좀 빼게 만드는 게 상당히 좋네요. 박진이 가스에 못 넣어 알려주고 있죠. 벤시로 쭉쭉 쳐가면서 벤시 하나는 살아갔고요. 근데 대군주랑 만나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무탈이 꽤 많은데 공 2업까지 찍어줬습니다. 이 말은 진짜 점막 제거 같은 거를 미리 좀 잘 해놓지 않으면은 전형적인 그 저그의 맹독충만 놔두고 뮤탈 저글링으로 빈집 털면서 뮤탈로 그냥 게임 끝내놓기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상태에서 지금 점막을 조금 더 성실하게 펴줘야 되고 뮤탈 움직임과 점막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어차피 조성규가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체제의 단점인데 지상군 업그레이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걸 움직임으로 아니, 극복을 합니다. 1세트에서 저글링 뮤탈로 이득을 거둔 것처럼 잘 움직여야 돼요. 바뀌게 돼요. 2업 됐는데 타임 잡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지금 주도권이 없는 상태이고 오! 오케이, 이거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고요. 이러면서 6시 지역을 이제 조금 빈틈을 봐주는 게 좋겠죠. 조성주가 나오는 틈을 이용해서 나오나요 조성주? 어느 정도의 병력이 나올. 근데 뮤탈이 지금 좀 많기 때문에 포탑 무서워할 필요 없거든요? 좀 깨주면서 병력을 분산시키는 게 좋은데 소극적인 뮤탈 움직임 좀 아쉽고요. 블루스톰 최 뮤탈 이재동 선수 뮤탈 두 묶음 해가지고 착삭삭삭 해주는 거 있죠? 그 당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참 아쉽네요. 제가 프로리그 무대에 가서 1승을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서 이재동한테 이제 명예에서 당하는 게 목표였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준호 선수가 아마추어 때 저그였는데 그 블루스톤 투앤뮤탈 하다가 88년생 형이 울었어요. 그 뮤탈 당하다가. 준호 점추 쓰듯이 뮤탈 하면 빡치지. 아! 아 저걸 또 왜 못 들어 본지 거는. 어 왜 나와주지? 박진혁도 당황했어요 지금. 본진에 안 들어갔죠? 본진에. 아, 여기까지 내가 좀 못 받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일단 이것도 피해가 커요. 반을 아예 안 하는데? 1분만 다 잡아도 상당히 유리하죠. 오늘 일단 둘 다 최상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사소한 그런 거잖아요. 누가 봐도 반응하고 못하고는 실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날그날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아니면 저희가 너무 개소리들을 많이 해서 이 선수도 같이 그냥 좀 긴장해버린 게 아닌가. 이게 이러면서 박진혁이 자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생각보다 저글링이 피해를 주긴 했는데 많은 피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본진에 갔으면 게임 터졌어요 솔직히. 그렇죠. 밀군이 아니다. 40기 잡혔을 거거든요. 제아의 고수처럼 그런 생각한 거지. 나 이렇게 쉽게 이기고 싶지 않다. 뭐라고요?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울트라 이후 운영으로 이겨보겠다 이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빡센데? 그래요? 그럼 포탑 제거해주고 아 밑에 공격돼 있어가지고 이거 본진 그냥 순회공연 한번 해야 돼요. 네. 일꾼. 근데 지금 뮤탈 공격이기 때문에 웬만한 해병 숫자가 안 무섭죠? 아, 근데 전병력이 여기 와서 수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란 입장에서는요. 박진혁은 이러면서 다른 움직임이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뭐 6시 맹독충 굴러간다든지. 이게 진작에 있어야지. 지금은 깨긴 깨겠죠. 근데 너무 많이 왔는데, 맹독충? 근데 이거 하고 바로 이제 영역실을 갈 수가 있냐. 근데 이게 박진혁이냐 세라리냐 레이노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성주는 조성주 같진 않아요. 오늘은 조성주는 누구죠? 아 손 이런... 지금 코 만졌어요. 아니, 코 만졌다. 이제 코끼리 묻혀서 제대로 하겠다는 플레이예요. 여러분 6시 사 재건해주고요.
탐험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공학연구소 만든 거 괜찮아요. 지금 우, 유령 봐야 돼요. 안 돼. 나가나요? 저는 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령 가면 안 돼요. 오. 조금 싸움. 와, 유령이 이거... 가깝게 씁니다. 진혁 싸움은 200이에요. 이러면서 6시 때려주고 있고 이 싸움, 오, 울트라 상당히 강해졌네요. 끝났죠,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가지고 맞다. 있던 장점이 인구수 200 중에 병력 보급이 적어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한번 싸움이고 스노우볼 굴리듯이 계속 굴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마저 5대5가 돼버렸어요. 와, 이거 조금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플레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를 그렇게 만드는 게 박진혁 선수의 능력이 보여줬고요. 박진혁은 성장했어요. 성장 호르몬이 잔뜩 분비되어 있어요 지금. 반면에 조성주는 가장 최근에 GS를 결승까지 갔고 뭐 태체전 세계 최고의 선수 전태형한테 4대2로 졌기 때문에 뭐 조성주가 못했다라기보다는 뭐 전, 물론 뭐 그 경기 내적으로 보면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뭐 전태형한테는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경기력은 가장 최근에 전태환과 이제 GSL 우승을 나누고 경쟁을 했던 선수 치고는 실수가 많이 나와요. 결승까지 간 선수 치고는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박진혁이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잘 흔들었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이번에도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를 해줌으로써 상대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시켰어요. 그렇죠. 결과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보면 안 진단 마인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안 보면 맞아요. 진단 마인드가 아니라 보면 안 진단 마인드가 맞아요. 이게 운영을 후반 운영을 아 굉장히 잘하는데요. 뮤탈 타이밍이 상당히 적절했기 때문에 조성주가 탱크 모아서 나가는 타이밍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실수가 나오게 됐던 거고 일단 이러면서 조성주도 어쨌든 다른 선수였으면 벌써 뭐 본진 커맨드 띄울 정도로 밀렸을 텐데 어쨌든 인구수 맞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박진혁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지금 경기를 뭐 1, 2, 3세트 다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3세트에 이제 굳히기 직전이기 때문에 막 그냥 정신 놓고 막 어택 딱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맹독충 잘못 버리고 울트라 잡히면은 조성주 한 방이 쭉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선수예요 조성주는. 그러면서 상당히 적재적소에 이용을 잘 해주고 있고 6시 또 맹독충으로 아 인수요새 몸 지키고요. 추가 사령부가 없거든요 이제. 안 싸우면서 이기는 법을 아는 선수예요. 정말 그대로 빼주고 이러면 조성주 다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뮤탈을 다시 찍어줍니다. 오, 울트라, 오, 어이구. 오, 세네, 울트라. 뮤탈 15개까지? 뮤탈은 왜? 잠시만요. 이게 메카닉 병력이 아니거든요? 해방선 무기 보고 뮤탈을 다시 찍었던 것 같은데. 킹값만요? 근데 너무 유리해서. 막아낸... 지금 뮤탈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뮤탈. 아이고 끝났는데요 이거. 아니 지금 병력이 122대 76인데 저게 대다수가 뮤탈이에요. 이러면 박진혁 싸워주지 말고 그냥 다시 빈지까지죠. 그렇죠. 그렇죠. 맹독춤만 만들고 맞고. 나머지 저걸린 뮤탈은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뮤탈을 왜 뽑았을까요? 아무래도 물건이 많아서. 될 것 같은데. 물고기 많아서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병이 뭐 한 줄, 두 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 뮤탈, 해방선 뮤탈 뽑은 상태에서 조성주가 빼줬기 물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권 잡고 다시 유리밍 해야죠. 근데 주도권만 잡으면은 시간은 박진혁이 편 맞아요. 거기서 쭉 굴러였어야 공을 굴렸어야 조성주가 좋은 거지 시간 끌리면은 조성주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살표 6개나 떠있어요. 박진혁이 가스면 가스, 광물이면 광물 훨씬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결과론적으로 태랑의 정육수업을 보면 뮤탈을 뽑은 게 나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조성주가 그냥 뒤로 뺀 게 안 좋은 판단이 됐어요. 쭉 밀었어야 됐었는데. 하지만 뮤탈 숫자에 비해서 해병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뮤링링으로 어차피 삼삼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울트를 한두 개만 섞어주면서 게임 해도 되겠죠? 잘합니다. 갸우뚱할 만한 그런 전투가 나오긴 했는데 네? 조성주 선수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뮤탈로 이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울트라 섞고 있고요. 12시를 돌리면서 일꾼이 70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또 저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9시 멀티에서 한 번도 무리하지 않고 빼면서 뉴탈 저글링으로 빈집을 갔던 게 조성주 그렇죠. 선수가 다시 못 오게끔 만들어준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요. 이건 빼주고요. 이러면서 다시 뮤탈 이후에 울트라를 섞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방 싸움에서 밀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조성주도 그건 알고 있어요. 오 여기서 아 아 이거 도망갈 수 있나 이거? 오 뮤탈 점사 해주고요. 그 와중에 최선의 판단을 해주고 있지만 맹독총 와요. 야 병력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어요. 병력 많이 잡혔고 그 와중에도 오, 아이고 박진혁 성장했어요. 와 이 맹독충 어 다 안 들어도 됐는데 예, 성장 많이 했어요 이 선수. 어쨌든 지금 마무리 압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근데 저 선수 전력 좋아요. 전투가 아. 기가 막히기 때문에 방심은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선수 싸움하는 거 보면 학창 시절 보는 듯한 느낌 많이 드네요. 오, 오케이 좋아요. 땅거미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글링을 지금 노려줄 수 있는 그런 유닛이 없거든요. 아 불곰은 저글링한테 놓고요. 이렇게 저 불곰 다 놓고 나면은 맹독충 나올 수 없거든요. 뒤지 오.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및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